정세환입니다. 반가워요. 왕불알 왕코 아저씨. 혹시 그 안에 용이 살고 있나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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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목욕탕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하나의 트러블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민수가 한 6시쯤 목욕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5시에 모여서 목욕하자. 근데 이제 다 자차로 간다네? 그래? 그럼 각자 가자! 그래서 나 이제 각자 6시에 모이자라고 했는데 걔네 5시에 거기 모여버린 거야. 난 이제 6시쯤 딱 돼가지고 딱 야, 네 시발놈 하면서 막 오는 거야, 막. 어차피 그날 저녁은 내가 사는 거였기 때문에 걔들한테 뭐 화낼 수 있는 권한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탕을 들어갔는데 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들이 싹 벗잖아. 내가 민수는 뭐 옷 갈아입을 때나 한두 번 봤던 것 같은데 원호는 진짜 오랜만에 벗은 몸을 봤거든? 원호구가 아니고 원호궁 이런 느낌이야. 원호궁 이런 느낌이 됐어 얘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도 하고 남자들 속에 하하 좋네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쯤 샤워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슥 봤지. 이렇게. 너희들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해 있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누가 제일 컸는지 얘기하라. 이 패시브 상태에서 그 알 밑까지 내려온 건 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굴면 난 정지를 목숨 걸고 증명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씨바 논란 갔던 거 정점을 찍고 장렬하게 불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솔직히 내가 제일 컸어. 아, 이거는 만약에 어디 가서 애들이 날 작다고 하면은 화가 날 수준인 거야. 일단 방송을 안 켜 원호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어, 원호야, 방송 중인데 아니다 다를까 사람들이 자꾸 또 질문을 하네. 그래서 나는 아까 샤워실에서 얘기했잖아. 다른 드립치지 말고 솔직하게만 얘기하라고. 쫓겨놓고 얘기해서 누가 제일 컸니? 여기서 만약에 너를 치켜세우려고 막 거짓말을 한다면은 나는 난 논란의 유튜버 완화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증명할 수밖에 없어. 난 증명하고 싶지 않은데 벌증이만 나는 거야. 내가 분명 그 얘기도 했잖아. 어떤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거는 한 명뿐이군 라고. 어, 맞긴 해. 맞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의 그 과추는 화가 났을 때가 중요한 거니까. 아, 물론 이제 뭐 거기서 핑계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로의 그 애프터를 볼 수는 없잖아 평생.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상 아포칼립스잖아? 어, 나는 실제로 12배 커져. 원호야, 형 이 방송 끝나고 형 거 좀 늘려가지고 너희 집 문도 들을 테니까 너희 집 김치 좀 여기 들려보내라. 아, 알았어. 그래, 고맙다. 들어가라. 어깨는 민수가 제일 넓지. 어, 나도 내가 건들 수 없는 부분 터치하지 않아요. 다만 벗어야 알 수 있는 그 부위에서 100번 양보해서 패시브 상태? 나? 와, 코가 가장 끝하는 거지? 아니요, 꼬추요. 뭘 19를 걸어? 이거를 자꾸 성역화 시키려는 너희들의 그 의도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꼬추가 없다? 너희들도 없었어. 세상이 멸종했어.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뭐 방금 뭐 변화가 없었다 막 이러는데 당연히 옷 위로 보면은 볼 수가 없죠. 근데 방금 내가 양 다리로 걸어 다녔을까? 구금 소리가 너무 크다고? 내 것도. 그래서 뭐가 큰 거야? 아, 설마 목욕탕 안에서 빳빳이 키워두신 상태로 돌아두신 건가? 그러면은 목욕탕이 씨발 문 닫았죠? 사람들, 어? 뭐야, 이거 수건걸인가? 어이, 뭐야! 아, 거기 건들지 마세요. 잠깐 화가 난 것 뿐이라고요. 아, 정의하시군요. 역시 천안에서 유명하신 분 다르다니까. 아빠, 나도 저런 멋진 어른이 될래요? 친구도 멋진 고추가 되길 바랄게. 따스러워. 얘를 망치고 있다니요. 거기가 큰 건 좋은 거지. 뭐야? 작가님. 왜? 벤츠 이까불이요. 어. 까불어 보려고 그 뚜껑이 열리는 걸 까불어 보려고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건 노돌리. 야, 그치, 네. 들어봐, 들어봐. 아니, 여기까지만 그냥 물어볼게. 아니,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자꾸 막 저기 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일정 선 이상 내려온 건 내 것밖에 없었어. 근데 왜 자꾸 지들이 더 큰 애 많이 이렇게 막 뻥치고. 너도 이거 이런 거 좀 뭐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 애들한테.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요 가서.
왜 그쪽 해라. 그치 뭐 그런 거라든지. 나는 걔들이 설치는 게 보기 싫어. 근데 작가님, 응?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만 딱 봤을 때 어때 보이는지 알아요? 아니? 목욕탕에서 한껏 놀림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여기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승화시키려는. 아니 은별아, 불알 밑으로 내려온 게 나밖에 없었다고. 작가님이 제일 나이 먹고. 아니 다 탱탱해. 나 굉장히 탱탱해. 터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탱탱하다니까? 그리고 추운데 있던 게 아니고 다들 열탕에 들어갔다 나온 상태였어. 작가님 불알이 잘 잡고. 아니야 탱탱하고 컸어. 미미짱의 언어가 슬펐다는데요. 딱 내가 그 얘기 했거든? 야 드립칠 생각하지 말고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어 알았어 이제라 했단 말이야. 아 이거 참 내가 정리하자면 작가님 불알이 제일 작았고. 아니 제일 컸어. 고추가 제일 쳐졌다. 고추는 보통 쳐져 있어. 그 목욕탕에 가면은 거기서 쳐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그 환대받지 못한 시선을 받아. 거긴 쳐져 있어야 돼. 거기는 쳐져 있지 않은 주먹으로 쳐서라도. 아니 어 누구보다 쳐져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 냉탕 들어가면 뻣뻣해지지 않나요? 아니야 그러면 더 쳐지지. 여자들은 모르는 게 있는데 냉탕을 가잖아?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뒤에서 봐도 덜렁거리는 게 보여. 미카다. 반가워요 왕불알 왕코 아저씨. 혹시 그 안에 용이 살고 있... 야! 코가 제일 크다는 거냐고요? 코가 큰 사람이? 재치기가 나올 것 같다고요? 저도 에이치! 어! 뭐야! 뭐가! 아 이런! 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방금 재치기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랬나? 큰 게 죄 아니었을까? 아 저작권 없는 걸로 할걸 유튜브로 쓰게 쓸 수 있나? 그냥 편집자들 시키라고요? 그러고 보니 재민이 제 생일 선물로 편집 하나 해주시기로 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저 오늘 이것저것 했거든요. 파트들 좀 모아서 좀 하나 좀 해주실 수 있을까? 되게 재미있는 코너 같았어요, 개그. 네, 그래서 제가 편집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런 걸 편집하라고 보내줘요. 와나나 이 개.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스.